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이자 전재용의 아들 전우원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배우 박상하와 아버지의 외도 과정에 대해 폭로했습니다. 전우원이 주장하는 내용에 따르면 자신이 어렸을 때 전재용은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해외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박상하를 만나서 바람을 피웠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전우원은 부모인 전재용 박상하 부부를 포함한 자신의 일가 전체가 비자금 유용 등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폭로에 나섰습니다. 전우원은 고등학교 때 미국으로 유학가서 대학까지 졸업했으며 현재 미국 뉴욕에 거주하며 뉴욕 한영회계 법인 파르테논 전략 컨설팅 부서에서 회계사로 일하고 있다가 최근 사직서를 냈다고 하는데요. 그는 자신의 할아버지가 학살자라고 생각한다. 그는 나라를 지킨 영웅이 아니라 범죄자일 뿐이라며 자신의 가족들이 행하고 있을 범죄 사기 행각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 폭로에 나섰다고 주장했죠. 또 전우원은 자신의 아버지인 전재용 씨에 대해 미국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며 법 감시망을 벗어나기 위해 전도사라는 사기 행각을 벌이며 지내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어 자신의 아버지가 미국에 와서 어디에 숨겨져 있는 비자금을 사용해서 겉으로는 선한 척하고 뒤에 가서 악마의 짓을 못하도록 여러분이 꼭 도와주시리라 부탁드린다며 자신도 죄인이고 자신의 죄는 달게 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죠. 그는 작은아버지이자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인 전재만 씨를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전재만은 현재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에서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다며 와이너리는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가진 자가 아니고서는 들어갈 수 없는 사업 분야이고 검은 돈의 냄새가 난다고 주장했죠. 전우원은 자신이 전 대통령의 손자이자 전재용 씨의 아들임을 입증하기 위해 운전면허증 등본 어린 시절 찍은 사진까지 올렸으며 연희동 자택 내부에 있는 스크린 골프장이라며 해당 모습을 찍은 영상을 올렸는데 영상에는 중년 여성이 실내 스크린 골프장에서 골프채를 휘두르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 이 여성이 이순자 여사라고 주장했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이 가족들의 비리 고발에 이어 가정사까지 폭로하면서 그의 새엄마 탤런트 박상하에 대한 관심도 폭증하고 있는데요. 전우원의 아버지 전재용 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으로 세 번의 결혼을 통해 이남 이녀를 두고 있는데 첫 번째 부인 사이에서 자녀를 두지 않았으며 두 번째 부인 사이에서 아들 두 명을 뒀죠. 전재용 씨의 세 번째 와이프는 1990년대 유명 탤런트였던 박상하로 두 명의 딸을 자녀로 뒀는데 전우원은 두 번째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차남입니다. MBN 아궁이에서는 전재용과 박상하 부부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다룬 적이 있는데 전두환 일가의 비자금 관리인 박상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이날 MC 한석준은 박상하가 연애가를 떠난 이유가 전두환 일가의 비자금에 연루되어 있다는 설 때문이었다고 말문을 열었으며 현대그룹에서 비자금이 발견이 됐다. 당시 전재용이 167억 원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었다. 이때 이것이 박상하 어머니 계좌에서 발견이 됐고 이 때문에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가 만천하에 공개됐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다른 기자는 비자금 167억 원을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면 증여세 74억 원을 냈어야 하는데 그걸 내지 않았다. 이 문제로 전재용은 수감 생활을 시작한다. 그런 상황에서 박상하는 미국으로 떠나게 된다. 이후에도 결혼을 앞둔 후에도 두 사람은 절대 비자금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고 말했죠. 이러한 주장에도 전재용 박상하의 비자금 의혹은 끝나지 않았고 또 다른 정황이 포착됩니다. 박상하와 전재용이 미국에서 비밀 결혼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박상하의 명의로 애틀란타 부촌의 주택을 구입하는데 곧이어 박상하의 어머니인 윤모 씨가 신탁관리인으로 있는 법인으로 명의를 변경합니다. 구입 당시에 박상하는 미혼으로 기재했는데 이는 전두환 일가의 계좌 추적을 막기 위한 방편이었음을 정황상 유추해 볼 수 있죠. 이후 2013년 전두환 비자금 환수 전담팀이 구성되면서 주택 두 채에 대한 의구심을 제시했고 검찰 측은 미국의 수사 협조를 요청하게 되고 결국 수사가 진행되는데요. 전재용은 결국 비자금을 인정했고 검찰은 전두환 일가의 미국 내 은닉 재산 13억을 최초 환수하게 되죠. 전우원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가족 내부에 문제가 있나는 물음에 할아버지의 재산을 큰 아빠인 전재국 씨가 다 가져가면서 현재 아버지 전재용과 새엄마 박상하의 사이가 좋지 않다고 답하는데요. 그리고 그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이자 자신의 친아버지인 전재용 씨와 박상하의 외도 문제로 인한 친어머니의 암투병을 언급하죠. 그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는 10년 가까이 해외에서 일하고 있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박상하 씨와 바람을 피웠고 유흥업소에서 이 여자 저 여자들을 만나고 다니며 외도를 했다며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 때문에 병이 들었고 암 수술을 여러 번 했다. 그 일로 제 삶이 없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전우원은 자신의 SNS에서 어머니가 전재용 씨가 박상아와 바람피는 걸 쉬쉬해주는 대신 최소 수십억이 되는 비자금을 장기간에 걸쳐 받아왔다며 친어머니의 입막음을 위해 친가 전두환 일가에서 어머니께 해를 가할 수 있다. 어머니의 안전을 보호해달라고 호소했죠. 또한 전 의원은 15일 더 탐사와 인터뷰에서 전 대통령이 가족들과 지인들 이름으로 비자금을 관리했다고 말하며 전두환 씨의 모든 아들 딸들은 각자 숨겨둔 비자금이 있다며 할아버지 경호원 이름으로 비상장 회사를 만들고 그 지분을 자식들이 소유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숨겨뒀다고 주장했는데요. 전 의원은 경호원의 이름으로 설립된 회사의 지분 이동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경호원들에게 거금의 돈을 줘서 비상장 주식회사를 설립하게 하고는 지분의 소유를 자신과 형이 갖게 했다며 웬만큼 수사에서는 전두환 씨의 비자금의 출처로 바로 갈 수 없을 텐데 왜냐하면 자신으로부터 돈이 시작해서 경호원에게서 딱 끝나기 때문이라고 말했죠. 2018년인가 19년도에 비상장 주식회사 지분 전부를 아버지가 박상하에게 넘기게끔 자신에게 서명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는데요. 전 의원은 전 대통령 가족들이 부유한 생활을 해왔다는 것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의 희생과 피로 번 돈이라며 그들은 자신들의 삶은 소중한 줄 알면서 남들의 무고한 희생에 대해서는 죄의식을 단 한 번도 받지 않는 악마들이라고 지적했죠. 전 의원은 두 사람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천국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자들이라고 비난을 이어갔는데요. 어느 날 아버지 집에 가니까 4년형을 받고 감옥에 가 있더라. 박상아 씨가 너희들에게 줄 돈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학자금 대출 도와달라고 할 때도 더 이상 엮이기 싫다라며 모든 도움을 거절했고 새어머니께서는 어린 시절 우리에게 집안에 물건을 집어던지면서 너네 아빠랑 못 살겠다. 집에서 나가라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새어머니 배우 박상아와는 불화라고 할 것도 없다며 정말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분의 따님들 그들의 행복은 누구보다 보장을 받아 한국의 사립학교에 다니게 하고 미국 유학까지 보냈다고 폭로했습니다. 다만 전주원은 아버지에 대해서 이분도 살면서 얼마나 고통이 많으셨을지 남다른 집안에서 태어난 아버지도 고통이 많았을 거라 아들로서 용서했다고 말했죠. 하지만 두 사람은 제가 아끼는 소중한 아이들과 약자들을 신경 쓰지 않는 괴수들이라며 진짜 얼굴을 보고는 보호할 수 없다면서 폭로 이유를 밝혔는데요. 만약 자신의 아버지 전재용이 목사가 됐다면 제2의 전두환을 만드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 전재용과 부인 배우 박상아는 최근 기독교 방송에 출연해 근황을 전했는데 당시 두 사람은 현재 목사가 되기 위해 신학을 공부하고 있다고 직접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전재용은 유년기 시절 자기를 버렸고 또 이혼을 막아달라고 울며 할아버지에게 매달린 생모를 냉정하게 내쳤다고 합니다. 유학비에 대해서는 할머니가 일하는 분들 계좌로 보내줬고 아버지에게 손을 벌리면 박상아가 거절했다고 하죠. 한편 전 의원의 엄마이자 전재용의 두 번째 부인이라고 알려진 최정혜는 누구일까요? 1992년 전두환 대통령 자택에서 결혼식을 올렸는데 당시 24살이었고 이화여대 작곡과를 나온 재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전재용은 배우 박상아와 외도를 했고 그 뒤로 집안이 엉망진창이 되었다고 밝혔죠. 그런 일 때문에 엄마는 병이 들었고 암 투병 등 수술을 여러 번 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박상아는 그렇게 전재용의 세 번째 부인이 되었고 두 명의 딸을 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2년 9월 19일 전재용은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외국인 학교의 딸을 입학시키기 위해 지난달 지원서를 제출했다라고 밝혀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는데 딸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외국인 학교에 지원했으나 거주기간이 3년을 넘지 못해 자격요건 미달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들 부부의 딸은 입학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는 등 일주 가까이 해당 학교에 등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국인 학교 입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녀들을 입학시킨 혐의로 기소된 박상아는 2013년 7월 12일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당시 그는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하자 자녀들을 자퇴시키고 다른 학교로 전학시켰죠. 2021년 3월 5일에는 극동방송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에 동반 출연한 전재용 박상아 부부는 근황을 직접 전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날 진행자인 김장환 목사가 지금 이 나이에 신학대학원에 합격했다던데 저도 깜짝 놀랐다. 왜 갑자기 신학대학원을 가게 됐나라고 묻자 전재용은 교도소 담안에서 2년 8개월을 보내게 됐다. 어디선가 찬송가 소리가 들렸는데 눈물이 났다. 찬양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결심하게 됐다라고 했죠.
전재용은 이어 전에도 예수를 믿었고 새벽기도도 다니고 11조도 열심히 드렸지만 축복 많이 달라는 기도밖에 드릴 줄 몰랐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상아는 이날 처음에는 남편의 신학을 반대했다라며 누가 봐도 죄인인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숨기고 싶은 사실인데 사역까지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인 것 같았다라고 고백했는데요. 박상아는 그래서 남편이 집에 돌아오자마자 굉장히 싸우고 안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 생각은 저희 생각과 다른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박상아는 또 전재용과 결혼을 결심한 이유에 대해 저와 달리 기본적으로 성격이 온순하고 부드러워서 사람을 편안하게 해준다. 그런 부분이 좋았다라고 밝혔죠. 한편 2021년 11월 23일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전두환의 장례식장 빈소 앞 전광판에는 장남 전재국, 차남 전재용, 삼남 전재만, 딸 전효선, 고인의 부인 이순자와 손자, 손녀 11명의 이름이 올라갔는데 전재국의 아내인 첫째 며느리 정도경의 이름도 있었으나 전재용의 부인 박상하의 이름은 빠져있어 의아함을 자아냈습니다. 당시 장례식장 관계자는 이름 적는 건 유가족이 결정한 내용이라서 특별한 이유는 모르겠다라면서 정확한 사유는 확인이 어려우나 정도경 씨가 첫째 며느리라 그녀의 이름만 쓴 것 같다라고 전했죠. 박상아의 편에는 자신의 두 딸에게는 유명 사립학교와 해외 유학 등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지만 학자금 대출만 지원해달라고 하는 전우원에게는 매몰차게 대했다고 합니다. 이런 유년기 시절의 트라우마가 지금의 전우원을 만든 것 같은데요. 전우원이 재산 문제로 현재 박상아와 사이가 좋지 않다고 폭로하기도 하였기 때문이죠. 일가 친척의 검은 돈부터 거기 언급된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진실이 꼭 밝혀졌으면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거원 행! 구독, 좋아요